안녕하세요.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에서 무역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건우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무역영어를 많이 공부하는데, 이 자력으로 공부할 만한 영상이나 자료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 없어도 뭐 무역영어 3급은 좀만 공부하면 충분히 누구나 취득할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여튼 답답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무역영어 3급 공부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 제작했고요. 특히 국제상무 교과 배운 사람들, 또 무역 이론을 한 번이라도 공부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기출문제 풀이니까요. 필요하면 무역 이론도 뭐 영상을 만들든지 중간에 설명을 하든지 할 예정이고요. 아니면 학교에서 언제든지 질문 주십시오. 적은 시간에 좀 많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빠릅니다. 양해해 주시고. 내용 중에 틀린 부분이나 뭐 질문은 언제든 댓글 주세요. 이 자료는 상업적 용도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제작되었음을 밝히면서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과 2번은요. 다음 서한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편지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한 뒤에 문제를 풀란 얘긴데 사실 문제 푸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우리들한테는 문제를 먼저 보고 그리고 지문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안 봐도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럼 문제 먼저 봅시다. 자, 1번. 이 서한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하. 내용을 알아야 되네요. 그러면 뭐, 이따 본다 치고, 일단 보기 먼저 보면요. 1번, 2번, 3번, 4번 다 해석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번에요. Referring to the reference. 리퍼런스는요, 많이 나온 단어죠. 뭐였죠? 조회처였죠. 그래서 1번은요, 조회하기, 조회처의 조회하기란 뜻이고요. 2번은요, introducing, 소개할 거예요. A reliable firm. reliable, 믿을 수 있는, 그쵸? 믿을 수 있는 회사 소개. 3번, asking for references.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회처에 asking, 문의하는 거고요. 4번에요. Replying to sales inquiry. Sales inquiry는 판매 조회란 뜻이었죠. 이 정도 보고 이따가 다시 보면 되죠, 뭐. 자, 2번 봅시다. 2번은요. 밑줄 친 부분 A 대신 쓸수 있는 표현. A가 뭐였죠? A는요. Reciprocate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뜻잘 모르겠죠.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단어를 모르면요. 그냥 일단 찍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보기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 내용을 지문에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고 해석이 되면 좀 비슷하다 싶은 가능성 높은 걸 찍는 게 우리 실력이죠. 자, 일단 reciprocate는요, 뜻이 보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외워두시면 다음에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겠죠. 1번 make out의 뜻은요, 작성하다, 이해하다. 보통은 make out, 작성하다, 서류에 내용을 다 집어넣을 때 쓰는 표현이고요. 2번, come to an end. 끝으로 오다? 끝나다, 죽다란 뜻입니다. 보통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Give it return. return, 다시 되돌려주다. 보답하다. 그쵸, 되돌려주다, 보답하다. 그렇겠죠. 4번, come forward. forward는 앞쪽이란 뜻이죠. 앞으로 오다? 나서다, 나타나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겠죠. 정답은 3번. 보답하다라는 뜻으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단어나 수거를 알면은 쉽게 풀수 있는 문제고요. 모르면 쿨하게 못 찍으면 되죠, 뭐. 이깟 거. 그쵸? 자, 1번 풀기 위해서 지문을 봐야 되죠. 자, 지문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요. Dear Sirs. 앞에 나오는 인사말. 너무 길죠? 영어를 해석하기 어려운 친구들은요, 사실 해석하지 않아도 중간중간에 있는 단어들을 보면서 대략적인 내용을 짐작하면 제일 좋고요. 해석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쵸? 자, 봅시다. British importers. 얘네들은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Has recently proposed. recently, 최근에. proposed. 제안했어요. Has PP에서 최근 제안 완료하였습니다. British는요, 뭘 제안했을까요? To represent us. 우리에게 대표할 걸 대표하세요 라고 제안을 했대요. In the sales of our cylinders. 실린더라는 부품에 대한 sales, 판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표하래요. 어디에? In EU countries. EU 국가들에게. And has given us your name.
너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무역영어나 비즈니스 영어에서는요, us, your, you, they, their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명사에 대해서요, 당사, 우리, our, 뭐 어쩌고저쩌고, your name, 너의 이름이 아니라 귀사의 이름, 혹은 they, 어쩌고저쩌고 하면 동상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하게 강의를 할게요. Your name, 네 이름. 제대로 한다면 귀사의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회사명을 알려주었어요. As a reference, reference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조회처로서 해서요. 이 전체 문장을 부드럽게 한번 해석해보면요. British 회사는요, 최근 EU 국가들에게 실린더 판매에 대해서 당사에게 대표하래요. 대표할 것을 제안하였고, 조회처로 귀사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는 뭐예요? 조회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리퍼런스라는, 조회처라는 명사만 보아도, 사실 이 뒤에 나올 내용은, 너를 조회처로 알려줬으니까, 나이 회사, 이러이렇게 조회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 선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을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뒤에 것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We should appreciate it. 우리는요, 감사할 거예요. 뭐를요? If you'd inform us,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신다면, 네가 알려주면 나 고마울 거야. 어떤 거? Of your experiences with this firm. 이 회사에 대한 경험들, 너의 경험들을 알려줘. By returning to us, 우리에게 돌려주세요. 지금 편지니까요. 무역 서신이니까 회신으로, 회답으로, 답장으로 알려주세요. 어떤 거를 the enclosed form, the filled in, enclosed 동봉된 거예요. 이 편지에 같이 첨부해서요. form 형식의 정식으로, the 정식으로 filled in 기입해서 작성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편지에 어떠한 형식이 하나 들어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작성을 해서 다시 돌려주란 얘기겠네요. 그쵸? 부드럽게 해석해보면 역시나 이 회사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요, 동봉된 형식의 정식으로 기입하여 당사에게 회신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해석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아까처럼 잘라서 해석해도 우리 머릿속에는 대충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알수 있겠죠. 단지 중간중간 단어들 모르는 것들은요, 체크해서 외워두시는 게 다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봅시다. Any information, 어떠한 정보라도요, that you may give us. 네가 우리에게, 귀사가 당사에게 제공할 그 어떠한 정보라도 will be held in strict confidence. Strict confidence. 비즈니스 영어에서 자주 나오는 거죠. 극비. 엄격한 비밀로 held 취급될 것이에요. And we shall be pleased. 우리는 기쁠 겁니다. Be pleased to. 그래서 기꺼이 뭐뭐 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To 뭐할 거야? Reciprocate. 아까 했죠? 보답하다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거 모른다고 치고 합시다. When such a opportunity turns up. 그러한 such a 그러한 opportunity 기회가 turns up 왔을 때요. 발생하였을 때 뭐뭐 할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만 보면은 당사는요.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땡땡 할 거예요. 뭐할 거예요? 고맙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하겠다는 뜻이 나와야겠죠. 여기까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문장으로요. 귀사가 당사에게 제공하실 어떠한 정보라도 극비로 취급할 것이며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보답할 것입니다. 우리 수업할 때, 비즈니스 영어 수업할 때요. 이러한 문장들. 나, 네가 주는 정보 무조건 비밀로 할게. 꼭 비밀로 해줄게. 혹은 더 추가로 한다면, 그리고 그 비용도 기꺼이 지불할게요. 이러한 문장이 나온다면, 대놓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조회처에 이 회사에 대한 신용을 물어보는 신용조회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어느 문장을 보든 이 전체 문장에서 자신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답을 찾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겠죠. 다 맞췄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3번부터 6번은요,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다른 것이래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이러한 문제는요, 사실 주어진 문장을 못 봐도 내용을 몰라도요, 보기만 봐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보면요, 3개는 똑같고 나머지 하나는 다르겠죠. 뭐 더 확대하면 밑줄 친 것까지 총 4개는 다 똑같은 내용이고 하나만 다른 내용입니다. 골라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역시 단어 싸움이죠. 1과목과 2과목은 어쩔 수 없어요.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봅시다. We hope that you will put the matter right soon. 밑줄 친 것부터 보면 put the matter right. matter, 문제가요. right, 올바르게 put, 놓여져 있다? 무슨 뜻이죠? 문제가 정리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사건을 정리하다, 문제를 정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체 문장 해석 필요하진 않지만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는요, 당사는 니네가, 귀사가 문제를 곧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Put the matter right가 틀린 문장을 찾으세요. 1, 2, 3, 4번 보면 뒤에 the matter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앞에 단어를 알고 있느냐? Adjust는 뭐죠? 네, 조정하다, 정리하다입니다. Correct, 수정하다, 보완하다. Correct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Settle, 해결하다, 합의하다. Settle the account,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4번, examine, 조사하다, 검토하다입니다. 그래서요, 저 문장에 바꿔 쓸 수 있는 문장 하나씩 넣어보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하나만 조금 이상하죠. 4번에 examine, 조사하다. 문제를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이거를 수정하든 조정하든 해결하든 정리하는 걸 바랍니다. 그쵸? 자, 4번입니다. As to 항상 나오는 단어예요. 매번 나오는 단어기도 하고 비즈니스 영어에서도 말씀드렸죠. As to 무슨 뜻이죠? 네, 뭐뭐에 관하여란 뜻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사실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니까요. 아셔야 됩니다. As to 뭐뭐에 관하여, our credit standing에 관하여서요. Credit standing, 신용 상태에 대해서 Korea Exchange Bank는요, 한국 외환은행은 will we provide you, provide? provide? 다 알고 있죠? 뭐죠? 네, 제공하다는 뜻입니다. provide, 제공하다, 귀사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with the necessary information, 필요한 정보를, 그쵸? necessary, 필요한 information, 정보입니다. 그래서 당사의 신용 상태에 관해서는요, 한국 외환은행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문제 보면요. As to, 뭐뭐에 관하여. 같은 단어, 같은 수거 많이 공부했었죠, 우리. 1번, as regards, 뭐뭐에 관하여. Concerning, 마찬가지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었죠. 4번, with regard to, 마찬가지, 뭐뭐에 관하여.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We are bound to file a claim. Bound, we are bound to, be bound to.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떠어떠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의무? File a claim. Claim은 불평, 불만이죠. File a claim 무슨 뜻? 뭐뭐를 요구하다라는 겁니다. On you, 너에게요. To make up. 어? Make up? 자주 하는 거? Make up for. 사실 이 문장은요. 전전인가 전전전인가 기출문제 나왔었어요. 그때는 make up for가 밑줄 쳐서 나왔었는데 이번엔 be bound to가 나왔네요. 자, 뒤에 make up for 뭐였죠? 보상하다, 보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전체 해석을 봅시다. 당사는 US 5천 달러의 보상에 대해서 귀사에게 요구할 의무가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전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은 밑줄 친 단어만이라도 만약 단어를 모르겠으면 거기에 보기를 넣어서 부드럽게 이어지는 가장 말이 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되겠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다른 거니까 틀린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1번에 be pleased to 뭐였죠? 기꺼이 뭐뭐하다. 기쁘게 뭐뭐하다 라는 뜻이었죠. 2번에 shall은요. 집어넣으면 we shall file a claim. 우리는 뭐뭐를 요구할 거예요. 잘 해석 안 되죠. shall은요. 사실 어떠한 의무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막 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자발적인 것보다는 사실 해야만 하는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Be obliged to 3번이요. 의무입니다. 의무. 뭐뭐하라 의무가 있다. 4번에요. Have no choice but to.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거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강제성을 띠고 뭐뭘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다른 건 몰라도, 만약 2번 헷갈려도, 1번에 be pleased to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기꺼이 뭐뭐하다, 기쁘게 뭐뭐하다 라는 뜻이니까. 아닌 건 1번으로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문장이 기니까 한번 잘라봅시다. Our fax, 우리의 팩스요. Of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강사의 팩스는 asking you. 이 뒤에 문장은요, 사실 our fax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문장에 동사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주어가 어디까지, 동사는 무엇, 뒤에 나머지 꾸며주는 말들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가는 게 사실을 해석하기는 좀더 편해요. 어쨌든, 이 문장에서 동사는요, 저 뒤에 must be confirmed라고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러니까 앞에는 다 주어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맨 처음에 나온 그 명사를 가운데 것들은 다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ur facts를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Of this morning 뒤에 asking you. 그러니까 어떠한 facts였냐면 asking you, 당신에게 요청한, 귀사에게 요청한 그 facts입니다. 오늘 아침에 온그 facts는요, 어떤 거에 대해서? amend 기억나죠? 수정하다. 보통 else 수정할 때 amend 많이 쓰죠. 개정, 수정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요, 뜻은요, 수정에 관하여 귀사에게 요청한 오늘 아침 facts는요, 뒤에도 계속 꾸며주는 말이네요. Of the credit amount. amount가 뭐였죠? 다 알죠? 총금액이란 뜻입니다. 전체 금액이요. 그러니까요. Of the credit amount, 신용장 상의 총금액의 수정에 대해서 귀사에게 요청한 오늘 아침 팩스는요. must be confirmed.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BPP니까 확인되다가 되겠죠.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해 보면 그대로예요. 신용장 총 금액의 수정에 관하여 귀사에게 요청한 당사의 오늘 아침 팩스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유, 말로 하니까 긴데. 눈으로 보면요. 끊어 보면은 전체 내용 알수 있을 겁니다. 정답을 풀어보면요. amendment, 개정, 수정. 수정이란 뜻이죠. LC의 내용을 수정하는 거니까 amend, 그리고 또 등등등 비슷한 거 있었죠. 뭐 있었죠? revise. 걔를 명사형으로 리비전에서 수정, 검토, modify였는데 modification 명사형으로 수정, 변경, 그리고 renown은 명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자, 4번의 correction은요. correct, 수정하다였죠. correction, 정정, 수정. 그래서 이 단어들 세트로 다 알아두셔야 되죠. amend, revise, modify, correct 다 else 수정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이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답은 3번으로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이요. 7번입니다. 다음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괄호 안에 적합한 단어는 무엇인가요? 문장 읽어보면요. We would like you. 우리는요, 하고 싶어요. To neglect. 방치하다는 뜻입니다. 방치합니다. 근데요, 방치하고 싶어요? 아니야. Nothing. 전혀 방치하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도 방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떤 거에서? In carrying out our order. carrying out? carry out이 뭐였죠? 그쵸. 수행하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의 오더를 수행하는데 방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주문 수행하는데 나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계속 확인하고 계속 요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래 문장 보면요. We hope you. 우리는 너에게 바래요. You will give your 어쩌고. 너는 너의 어떤 걸 주세요. 줄 거야. In fulfill. Fulfill. 수행하다. Our order. 우리의 주문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하시길 바래요. 뭘 주길 바래요. 뭘 줘야 돼? 1번 보기 보면요. Immediate. 즉각적인. Confirmation. 확인이겠죠. 그쵸. 즉시 확인하는 것. 2번에 best quotation, best 최고의 최선의 quotation 견적서겠죠. 3번 best attention 최고의 집중 주의, 그쵸? prompt reply 즉각적인 답변. 어렵지 않습니다. 단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3급에 나온 단어는 뻔합니다. 특히 비즈니스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비즈니스 영어 내에 있는 문장들, 단어들 대부분 다 겹쳐서 나오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이 기출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면은 단어들은 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왔어요. 최고의 뭘 해야 돼요? 최고의 집중, 최고의 주의를 하시면 잘 해낼 수 있겠죠. 정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최고의 집중이죠. 자, 8번입니다. 문장의 밑줄친 부분과 뜻이 같은 것은요. We are players too. 우리는 기뻐요. 기쁘게 뭐뭐 할게요. Offer. 오퍼할 거예요. Our sweater에 대한 걸요. Subject to prior sale. 프라이어 세일 선매 조건부라고 합니다. 보통 subject to 뭐뭇을 조건으로 하느냐는 뜻이죠. subject to 나오면 조건부 청약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프라이어 세일이라 함은 선매 조건부, 선착순 판매 조건부라는 뜻인데요. 나머지들도 일단 보기 먼저 볼까요? 1번 seller's final confirmation 그냥 해도 되죠. 셀러, 판매자의 파이널, 최종, 컨퍼메이션, 확인에 대한 거고요. 2번, being unsold. 다이 문장들은요, 이 단어들은 앞에 subject to라는 게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1번 같은 경우, 판매자 최종 확인 조건부라는 얘기고요. 2번, being unsold, 판매 안된 거. 그래서 재고, 잔류 조건부. 3번에요, bargain sale은 다시죠. 한글로도 bargain sale이니까, bargain sale, 특가 판매라고 합니다. 4번이요. on sale or return. 판매되거나 or return. 돌려주거나 반품 허용 조건부입니다. 이것들은 다 조건부 청약에 대한 얘기예요. 혹시 조건부 청약 옛날 국제상무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그런 게 있다. 이런 조건부 청약이라는 게 있다. 조건부 오퍼라는 게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보는 알려드릴게요. 다른 이론에서 얘기하겠지만, 또, 뭐, N포털이나 아니면 G포털 이런 데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설명 잘할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조건부 청약을 한번 보고 갈 건데요. 항상 조건부 청약은 이 앞에 나와 있는 subject to, 뭐뭇을 조건으로 라는 얘기가 붙어서 나옵니다.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일단, 조건부 오퍼의 정의는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오퍼. 말은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오퍼의 내용이 어떠어떠한 조건을 달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 일정한 조건이요. 그 조건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되게 많습니다. 선착순 판매, 재고 잔류, 최종 확인, 시황 변동, 무확약, 반품 허용, 점검매매, 뭐 내용 되게 많죠. 다 외우라고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면, 외우면 다 좋아요. 뭐든지, 머릿속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기에는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요? 실제로 실무를 매일 하지 않는 이상은 외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특징만 알고 한번 눈으로 봐두시면,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한번 보죠, 뭐. 자, 선착순 판매 조건부는요, 한정된 제품을 선착순으로 판매, 매진되면은요, 오퍼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재고가 있어야 돼요. 다 팔리면 끝. 다음은요, 재고 잔류 조건부 오퍼는요, 오퍼에 대한 승낙의 의사가 피청약자로부터 청약자에게 도착하였더라도 승낙 시점에서 반드시 해당 물품의 재고가 남아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합니다. 오퍼에 대한 승낙을 해도요, 승낙하는 그 시점에 재고가 있어야 돼요. 재고 없으면 계약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퍼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효력을 상실합니다. 세 번째요. 최종 확인 조건부. 뭐냐면요. 피청약자가 승낙해도 다시 청약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오퍼입니다. 보통 이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프리오퍼 불확정 청약이요. 항상 청약자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거 해석합니다. Subcon Offer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오퍼의 유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오퍼를 하는 게 아니라 프리오퍼가 보통 그래요. 내가 오퍼를 먼저 했어도 그 제한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한참 뒤에 그걸 승낙하여도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청약하는 사람이 안 맞을 때가 있으면 그래서 그냥 무작정 상대방이 1년 뒤에 승낙했더라 하더라도 그냥 승낙이 돼버리면 그냥 계약이 돼버리면 그것도 나한테는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승낙을 하여도 청약자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하는 오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청약자가 프리오퍼를 던질 때는 이런 최종 확인 조건부 오퍼를 던질 때는요. 사실
상대방이 그걸 승낙함으로써 나에게 한번더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이 나에게 청약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승낙을 하는, 그래서 오퍼의 유인이라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승낙이 나에겐 오퍼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니까 그게 승낙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게 최종 확인 조건부입니다. 다음 시황은요, 시장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저 옆에 영어 보면 마켓이잖아요, 마켓. 시장입니다. 시장의 상황이 변동된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종 확인 조건부랑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내 오퍼에 대해서 억셉턴스 했어도 시장 상황이 변했으면은 사실은 그냥 그게 계약이 돼버리면 청약자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이 변동되는 것을 따져봐서 나는 오케이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승낙을 했더라도 나는 한번더 확인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같은 내용이에요. 자, 다음이요. 무확약 오퍼입니다. 청약자가 가격을 정한 게 아니에요. 보통 오퍼는요, 당연히 가격 조건도 정해서 오퍼를 해야 되는데요. 이 without engagement는요, 정한 게 없어요. 약속한 게 없어. 그래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조건들만 확인받는 겁니다. 가격은요, 나머지 조건들이 승낙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정하기로 한 오퍼예요. 반품 허용 부조건은요, 잡지, 서적, 이런 거요. 보통 조건부 오퍼 하면은 반품 허용 조건부 오퍼를 많이 얘기하긴 해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일단 주문을 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그거를 판매합니다.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요.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남은 거는요, 여기선 잔품이라 표현했는데요. 잔품은요, 오퍼 발행자, 그러니까 판매자에게 다시 반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은 차액만 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보통 위탁 판매, 아니면 예를 들때뭐 서점에서 판매를 할때 이렇게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점검매매는요. 매도인이 오퍼할 때 물품을 송부해서 매수인이 이 물품을 점검해보고 승낙하는 겁니다. 실제 물품이 멀쩡한지,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승낙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겠죠. 누가 안전할까요? 사는 사람이 안전한 겁니다. 판매자가 그 물품이 올바르다는 걸 구매자가 확인을 하고 사는 거니까 구매자, 수입업자가 훨씬 더 유리한 오퍼겠죠. 대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어로도 나오고요. 한글로도 많이 나오는데 두개 섞여 나와요. 그런데 한글보다는 영어를 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요. 한글은 해석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중요한 핵심 단어들은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와 이 내용들을, 의미를 합쳐서 알아두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 물론 다못 외울 것 같으면 쿨하게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포기하셔도 됩니다. 지난번 시험도 그렇고, 지지난번 시험에서도 그랬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건부 오퍼에 대한 시험 문제가 두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매번 평균 한두 개 나왔었는데, 뭐또 모르겠죠. 2018년도 2회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형식이 바뀌었어요, 전보다. 뭐 풀어보신 분 알겠지만, 전보다 조금 더, 1과목, 2과목은 좀더 쉬워진 것 같고, 3과목은 조금 더 내용이 깊어진 것 같기도 하고, 문제 유형이나 지문이 조금 더 많이 바뀌어가지고, 시험 본 친구들이 많이 당황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으로 나올지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출제자가 아니어서. 일단은 그냥 추세상 조건부 오퍼는 두 문제 정도 나왔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우기 힘들다? 그러면 쿨하게 이두 문제 잘 찍으시면 돼요.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시간에 단어 한두 개더 외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저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자, 문제를 보면요. 프라이어 세일, 선매 조건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선매 조건부가 뭐였지?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내용은요, 선착순으로 판매한 다음에 매진되면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고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답은 색깔로 이미 나와 있지만 2번입니다. Being unsold, 재고 잔류 조건부는요,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비슷합니다. 사실 정확히 뜻은 똑같은 건 아닌데, 이네개 중에서 가장 비슷한 걸 고르자면, 네,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9번과 10번은요,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9번이요. blank means either the delivery or documents under credit. 처음에 나오는 either? 이거 뭐야? means either the delivery, either. 뭐냐면 어느 하나란 뜻이에요. 보통 either A or B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A와 B 둘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뒤에 or 보니까 또 있네. or 되게 많은데요. 일단 문장 하나씩 보면요. 자, 가로는요. 의미합니다. 어느 하나를 의미해요. 어떤 거? The delivery of documents. 서류, documents, 서류의 delivery, 배달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지? Under credit. Credit, under, 하에, 아래. 그러니까 신용장에 적혀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라는 뜻입니다. 첫째, issuing bank, or nominated bank. issuing bank는 다 알죠? 개설은행. nominate는요, 지정하다. 근데 nominated, pp니까요, 지정된 bank, 은행입니다. 그래서 개설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or the documents so delivered 또는 그렇게 배달된 문서. 자, 앞에 either A or B가 A는 the delivery of documents 쭉쭉쭉쭉 해서 nominated bank까지 그리고 or B는요 the documents so delivered 해서요 전체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면은 가로는요 의미해요.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The delivery of documents under credit. credit 하에, 그러니까 신용장 내용에 따라서 개설은행이나 혹은 지정은행에 서류를 배달하는 것. 그 배달 자체를 얘기해요. 혹은요, 마지막에 the documents so delivered. 그렇게 배달된 서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배달하는 그 행위나 혹은 아예 이미 배달된 그 서류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가로가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서류는요 은행에 제출할 거예요. 근데 제출하는 자체를 영어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보기를 봅시다. 1번이 negotiation. 네, 매입이라고 하죠. negotiating bank 하면서 매입은행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고는요 원래는 협상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회계나 혹은 특히 무역에서는요 negotiation 매입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알아두시고요. 2번의 honor. 영광이란 뜻이죠. 왕의 영광 뭐 이런 거. 그런데 회계에서는요, 아니 무역에서는, 회계나 무역 상업에서는요 보통 결제하다 라씁니다. honor the draft 뭐 이런 식으로 환호음을 결제하다 할 때 결제라고 합니다. 3번의 presentation.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뭐 ppt 하는 거 그게 presentation이잖아요. 그쵸? 발표하는 거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실제로는 네, 서류의 제시입니다. 제가 PT를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이러이러한 내용을 제시합니다. 무역에서는 서류의 제시, 서류를 모아 모아서 은행에 제출한 것, 제시하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4번의 confirmation, confirm, 알고 있죠? 확인이란 뜻입니다. 위에서 얘기하는 이 지문은 서류의 배달이나 혹은 배달된, 이미 배달된 서류, 어디에? 은행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서류 전달하는 거 뭐예요? 서류의 제시 3번 프레젠테이션입니다. 100% 제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면은 서류 배달한다 아니면 배달된 서류다 하면은 결국 서류를 내는 거니까 제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요. 10번입니다. We have received your letter of October 3. 우리는요 have received, 우린 받았어요. your letter, 너의 편지를요. 언제? October 3, 10월 3일 날이요. In closing, 동봉됐어요. 뭐가? With your 가로. 넘버 100번이요. 이어서 해석하면요. 당사는요. 가로 넘버 100이 동봉된, in closing 된 귀사의 너의 10월 3일 편지를 받았습니다. We are sorry. 우린 미안해요. Not to have paid. 우리는 지불하지 못해. 어떤 거를 your account, 너의 계좌, 계정을요. 너의 계좌를 결제하지 못했대요. 뭐야? 아, 줄 돈이 있었는데 결제 못했나봐요. earlier, 더 빠르게. 그쵸, 더 일찍. 그러니까 원래 결제할 게 제 날짜가 있었는데 결제를 못했나봐요. 그래서 늦게 결제했나봐. by an oversight. oversight가 뭐죠? oversight? 실수, 간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결제 못해서 미안해.
결제 못한 게 아니지. 얼리어가 있으니까 더 빨리 결제 못해 미안해 했으니까 결제를 했나 봐요. 10월 3일에 그러니까 아마 편지에 돈 붙이세요 라는 내용이 있었겠죠.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돈 보내라는 뭐 내역이겠죠. 그쵸. 1번 데빗 노트 뭐예요 이거? 차변표라고 합니다. 2번의 크레딧 노트는요? 대변표예요. 3번 빌 오브 익스체인지 환호음이죠. 드래프트죠. 4번 리시트 영수증입니다. 자, 차변표와 대변표 회계 공부했으면 차변 대변 알 겁니다. 자, 회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상품을 판매하고 한달 뒤에 대금 100원을 결제받기로 하였습니다. 분기하세요. 분기 잘 하죠? 할줄 알죠? 왼쪽에 차변에는요. 외상매출금 100원이 오겠죠. 상품을 판매했으니까. 오른쪽에 대변에는요. 상품 매출 100원이 들어가겠죠. 이 정도 분기는 다할줄 알잖아요. 그쵸? 자,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들어갑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판매를 했고요. 내가 받을 돈은 어디에 기입되느냐? 차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차변표를 보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만큼 나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청구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0월 3일날 편지에 너와 나 사이에 남아있는 외상매출금을 네가 확인해봐라. 라고 해서 차변표를 보낸 거예요. 어려우면요. 이거 내용 이해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차변표, 데빗노트를 외우세요. 크레딧노트가 이런 청구서 역할을 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이 나왔으면 데빗노트 혹은 차변표 혹은 청구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는데, 원래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25문제, 1과목을 다 끝내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10개를 했는데 시간이 훅 가네요.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말도 좀 빠르게 했는데, 아니에요. 사실 원래 말이 빨라요. 빨리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일단은 11번부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열공하십시오. 그리고 복습하십시오. 말이 빠르면 말 천천히 해보세요. 다시. 말이 너무 빠르면, 이거 유튜브 좋잖아요. 말 천천히 느릴 수도 있고. 그쵸? 영상의 가장 좋은 점은 멈춰놓고 보면 되잖아요. 내용 보시고 복습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십시오. 그러면 친절하게 답을 달아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무역 영어는 무조건 붙읍시다. 안녕!